이번 시간은 용도 지구부터 해 나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용도 지역까지 하셨죠? 그래서 91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집행이란 말은 좀 이해되십니까? 집행이란 말은 지금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계획법은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집행에 관한 법률을 국토계획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난개발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지금 세종시는 계획도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지만 만약 조천 쪽이라고 하면 왕복 2차선 도로에 백화점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이 백화점 만들므로써 차량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러한 건물을 하나 만들게 되면 새로운 전기나 또는 수도 공급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백화점을 그냥 만들게 된다면 된다 안 된다. 도로 막혀버리거든요. 그리고 만약 우리 세종시에 공급되는 수도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개발 사업을 통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수요를 충분히 해결해 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무턱대고 만들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거든요. 이런 개발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게 집행에 해당되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함부로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나중에 11월달 동영상을 꼭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달만 채우는 것도 한 방법인데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가계획을 집행할 목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이라 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어디?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하게 되는데 저 광역이라는 것은 넓다는 의미가 아니라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와 대전, 세종시와 천안 사이에 도로 교통망을 새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 도로는 세종시 내부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접한 도시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도로시설을 광역시설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한 광역시설을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은 것인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세종시와 인접한 도시를 성장,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걸 강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계획법은 저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하는 단위를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200여 개 도시, 군마다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 군 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방향 잡아주는 계획을 도시, 군 기본 계획이라 하고 저 도시, 군 기본 계획에 따라 실질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광역도시 계획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아마 교재에 수립권자와 관련된 부분에 별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광역계획권인데 그 광역계획권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광역계획권이라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라면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며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국도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승인받은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 행정계획으로 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에 제시한 도로 설치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일일이 집행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 계획은 그 개념 정의에 관한 사안들을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한다. 이 말 나오게 되면 비전 잡아주는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세종시가 성장 발전하고자 한다면 도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원이나 주거나 상업 그리고 공장과 관련된 개발 사업도 모두 반영되는 것이 도시군 기본 계획의 특징인데 이러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오직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만 수립할 수 있고 예외적 수립권자가 없다라는 것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 계획은 6년 전만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도록 돼 있었지만 지금은 그 승인권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왔기 때문에 특광은 직접 확정 수립하는 것이지 따로 승인받는 거 아닙니다. 다만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의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받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되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거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제가 3월달이나 아니면 3월달에 3월달 첫 시작할 때 국토계획법에 대한 전체 체계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이를 구체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하셨던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세종시 관할구에 속한 모든 토지에 대해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게 되는데 개발, 정비, 보전이란 말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지역에는 아파트를 주로 건축하게 되는 주거지역과 상가 만들게 되는 상업지역, 공장 만들게 되는 공업지역, 휴식공간으로서 녹지지역을 각각 구분 지정하게 되는데 이 주상공이라고 하면 당연히 건물 만들 곳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호수공원이라면 바로 대표적인 녹지지역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녹지지역이라면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우리 세종시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에 속한 모든 토지에 대해 그 사용 목적을 개발 목적으로 정할 것인지 비개발 목적인 보전 목적으로 정할 것인지를 일일이 정해주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 집행이 되게 됩니다. 주시 이해시겠습니까? 처음 듣고 이해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용도지역과 관련된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한 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참 힘드신 일이지만 나중에 시험 볼 때까지 우리가 한 100번 이상 계속 반복할 표현들이 용도지역과 관련된 기본적인 구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만 현재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개발 목적의 땅인 반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면 비개발 목적의 토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바로 용도지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116페이지부터 함께 91페이지부터 함께 보시면 되죠. 91페이지에
용도 지구라는 것 찾으셨죠. 우선 1번 용도 지구의 의의 찾으셨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던 내용인데 두 번째 줄에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이란 말이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에 대해서는 가로하거나 밑줄 쳐놓습니다. 경관 등을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 지역 기능 증진이란 말을 지금은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양과를 1번 함께 보시게 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 지구의 구분 지정이란 말을 함께 보시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대도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대도시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한다로 되어 있지만 할 수 있다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1번 경관지구입니다. 여기 경관지구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곳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는 계룡산 없지 않습니까? 예, 계룡산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대신 그 계룡산이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계룡산 주변에 서울의 제2롯데월드 같이 초고층 건축물을 여러 채 만들어 놓게 된다고 하면 계룡산의 자연 경관을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에는 누구나 자연 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함부로 개발하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경관 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고도 지구란 말 찾았습니다. 고도 지구는 줄만 하나 쳐놓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최고 한도 동그라미 놓습니다. 최고 한도란 말은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용도지구와 관련돼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것은 우리 공법에서는 중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항상 대상과 절차로 각각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용도지구를 지정했다면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행위 제한에 관한 사안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해해 주실 것은 이 고도지구는 인천국제공항이나 청주공항 주변에 고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는데 비행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주변에는 고층 건축물은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고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건축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최고 건축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게 되면 그 높이를 50m라 했을 때 모든 건축물은 50m 이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출제되게 되면 저 최고 한도 뒤에 바로 최저 한도란 말이 함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 최저 한도로서 50m를 정해놨다고 하면 모든 건축물은 50m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최고 한도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고도지구의 최고 한도를 50m로 했을 때는 모든 건축물은 50m 이하가 되겠지만 최저 한도란 말을 집어넣게 된다고 하면 이 고도지구 안의 모든 건축물은 50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한도란 말 대신 최저 한도로 용어를 바꿔 표현하거나 최고 한도 뒤에 최저 한도까지 함께 고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지주로 지문 구성되게 되면 그게 바로 틀립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틀린 지문 형태이기 때문에 고도지구 보게 되면 항상 최고 한도란 말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취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도지구 출처놓으시고 최고 한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방화지구입니다. 화재 발생 시에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데 그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구를 방화 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3번 방제 지구입니다. 천재 지변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을 갖추는 곳을 방제 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보호 지구입니다. 문화재 중요시설물, 중요시설물로서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 그래서 중요시설부터 군사시설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를 보호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지구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요시설물부터 군사시설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우리가 보호지구와 관련되어 잠깐 확인해 주실 것으로서 이 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이 존재하게 되면 그 중요시설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정부종합청사가 있다고 하면 그 정부종합청사를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요시설물은 총 다섯 글자로 구성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군이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저 공군인 경우에는 당연히 공항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군 공항 교라고 해놓습니다. 그리고 공용시설과 군사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교정시설 총 다섯 가지를 중요시설물로 보게 되는데 우리 시험 볼 때까지 공군 공항 교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중요시설물과 관련된 대상을 각각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개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 시험에 틀리게 나올 지문이 있다고 하면 학교시설이 되게 될 겁니다. 학교시설 보호할 목적으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지문 나오게 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 놓으시는데 현재 중요시설물은 총 다섯 가지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리고 청주공항이 있다고 하면 그 공항은 중요시설물의 지정 대상이 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부산항이라고 하는 곳 들어보신 적 있다고 하면 그 항만시설 보호하기 위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만시설의 경우는 화물선, 상선이 드나드는 곳이지만 고기 잡는 배가 드나드는 항구가 있다고 하면 걔는 포구라 표현하고 법에서는 어항이라 표현합니다. 그 어항의 경우에는 이쪽과 관계없는 것으로 파악해 주시고 항만시설인 때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정시설이라고 하면 교도소 등을 말하게 됩니다. 요즘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갇혀 계신 데 있습니다. 그곳이라고 하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 교도소가 너무 오래되어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도소 있는 곳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규제가 심했는데 이 교도소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 그 지역 땅값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아시는 공무원 한 분씩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이 교도소가 도시 외곽으로 이전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꼭 저한테도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거 보니까 말씀해 주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정시설까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학교시설을 중요시설물로 설명하게 되면 그 질문은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공용시설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공공용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용시설을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공공시설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둘은 서로 다릅니다. 공용시설과 공공용시설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 영화 제목 중에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공공의 적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의 적을 말할 겁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호수 공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공공용 시설이고 정부 종합청사라고 하면 공공용 시설이다. 공용시설이다. 공용시설입니다. 저 정부총합청사에 아무 일 없이 제가 함부로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이라도 간다고 하고 잠깐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일 없이 함부로 출입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나 검찰청 또는 정부총합청사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것은 공용시설이고 공공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게 되는데 공공용 시설은 중요시설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중요시설물이라고 하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공공용 시설이라면 아무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이해한다고 다음 주에는 모른다 하실 거죠. 조금만 살리십시오. 지금 저것만이라도 해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6번 취락지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취락은 시골 마을을 취락이라고 한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자제분을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면 한 초등학교 때 한자 공부를 한번 시켜보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한자 공부시키다 보면 스스로 옥편 찾아갈 수 있을 실력을 쌓게 되었을 때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 수 있거든요. 전혀 호응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시골 마을을 한자로 뭐라 표현한다? 취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골 마을이 1970년대 80년대 시골 마을이라고 하면 전기 수도가 아예 없는 그런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시골 마을이라 할지라도 전기 수도 시설은 꼭 설치해 줄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구가 취락 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7. 개발 지능 지구입니다. 뭔가 개발 사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찾으셨죠? 주거 및 교육 환경이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 시설 등의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거기까지만 가로 해놓습니다. 다 줄치시게 되면 나중에 틀리게 나오는 지문이 무엇인지 구분 못할 수 있습니다. 틀리게 나오는 지문은 제가 표시하라고 하는 것이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까지만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학교 주변에 PC방이나 유락시설 등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 학교 주변이 만약 상업지역이었을 때 이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유락시설 만들 수 있다 없다. 상업지역이면 유락시설 만들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면 유락시설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데 이 상업지역에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학교 주변 반경 200m 이내의 지역의 경우에는 특정 용도 제한 지구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곳에는 유락시설이나 숙박시설, PC방 등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용도 지역은 세종시 행정관할구역 전부에 걸쳐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 지역 지정할 때는 학교 보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주변에 상가를 보고 상업지역으로 또는 아파트 단지를 보고 주거지구로 지정하게 되는데 이후 학교나 교도소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해당 지역이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했을 때 그 지역만큼은 PC방이나 유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해해 주실 것은 용도지역제는 토지에 대한 1차적 규제입니다. 건물 보고 일정한 용도 지역을 각각 지정해 놓은 상태인데 그 건물의 종류가 학교인지 교도소인지 정부 종합청사인지 그러한 대상 용도에 따라 그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제도가 2차적 규제인 용도 지구가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처음 들었을 때는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바퀴 도는 게 지금은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저 학교 만들어지게 되면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규제가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규제 강화되는 것이 특정 용도 제한 지구의 특징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만약 내가 알고 있는 분이 교육청에 근무하시는데 어디에 새로 학교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듣게 되신다고 하면 학교 예정 주변에다가 미리 PC방이라서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 기득권이란 말 기억나시죠? 이미 획득한 권리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학교 만들어지게 되면 이후 이 주변에는 경쟁업소가 하나도 없겠죠. 별로 좋아하는 표정은 아니시지만 황당한 표정이시지만 그것도 하나의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아는 공무원 한 분 계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특정 용도 제한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규제를 강화시킨다 완화시킨다 강화시킨다 그 이야기만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복합 용도 지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이나 개발 수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 시설의 입지 완화 가로 해놓습니다. 규제 풀어주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이 복합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3월 달에 공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구분해 주실 것은 현재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총 몇 개다? 10번은 제가 안 봤습니다. 9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해 주실 것은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표현은 신문방송에서 늘 들어보십니다. 만약 내가 지금 아파트에 생활하고 계시다고 하면 분명 도시일 겁니다. 대신 나는 농가주택에서 가축 사육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학원에 왔다 가셨다고 하면 그때는 농림지역에 생활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시험 볼 때까지 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데 방금 보셨던 용도지구 9개에 대해서는 그 종류가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용도지구를 지정할 때 범영으로 정해놓은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범영으로 정해진 용도지구의 종류와 관련되어 총 9개를 보시는데 첫 번째 해주실 것이 취계특보입니다. 취하면 걔네는 특별보좌관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최근 지방의원 중에 취해서 큰 사고 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생각하시면서 취하면 걔네는 특별보좌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도 미국 첫 순방길에 사고 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5년 전 이야기여서 지금은 기억이 안 나십니다. 하긴 지난주에 뭐 공부했는지도 잘 모르는 판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취계 특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복고등학교라고 좀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문들이 잘 나간다 하더라고요. 빵빵하다 그렇게 생각해 놓습니다. 그래서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 총 용도지구는 몇 개이다? 9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보시는 게 지락지구입니다. 여기 지락지구는 시골 마을에 전기, 수도 등을 갖추게 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인데 만약 우리 세종시에 시골 마을이 전혀 없다고 하면 지락지구로 지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락지구는 자연 지락지구와 집단 지락지구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집단 지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 불리는 그린벨트의 시골 마을을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 지구입니다.
자연치락주와 집단치락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교재를 통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개발진흥지구는 각종 개발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입니다. 그리고 특정용도제한지구를 함께 보셨습니다. 학교 주변에 지정하는 것이 특정용도제한지구이죠. 그리고 보호지구 함께 보셨고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그리고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입니까? 최고한도입니까? 최고한도를 제한하게 되는 고도지구, 그리고 방화지구와 방제지구로 총 9가지 용도지구를 함께 보신 겁니다. 도심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는 총 몇 개이다? 9개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찾으셨죠? 대통령령에 따른 용도지구의 세분 지정 찾았습니다. 1번 경관지구입니다. 자연경관지구란 말 찾았는데 산지, 구릉지 등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산지, 구릉지 등의 자연경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경관지구 찾았습니다. 그리고 특화 경관지구 찾으셨죠. 주요 숙의 수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추놓습니다. 경관 등의 특별한 경관을 경관 등의 특별한 경관 가로 해놓습니다. 보존을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특화 경관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시생활 하시면서 스카이라인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있다고 하면 시가지 경관지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는 금강 흐르지 않습니까? 그 금강 주변에 소변 경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특화 경관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전주 한옥마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한옥이라면 문화재이다 아니다. 문화재 아닙니다. 문화재는 아닙니다. 대신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이고 그 한옥 주변 경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특화 경관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계룡산 이야기 드렸는데 그 계룡산의 자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자연 경관지구가 되는 겁니다. 만약 시험에 주요 숙의 수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자연경관지구다 드립니다. 자연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은 산지, 구릉지이죠. 그래서 지금 경관지구와 관련되어 자연경관지구에는 산지, 구릉지에 자연경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이고 시가지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셨으며 주요 속의 수변 경관과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 등의 특별한 경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특화 경관지구라고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이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자시란 말로 경관지구의 세분되는 종류를 공부해 주셔야 되는데 얘는 2차적 공부입니다. 1차적으로 해주실 것은 취계특복, 경복고, 방방. 취계특복, 경복고, 방방. 그래서 9가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의 종류를 충분히 정리하셨다고 하면 그제서야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자시란 말로 특화경관지구와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를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해 주실 것. 그리고 방제지구입니다. 자연방제지구가 있고 시가지방제지구가 있습니다. 자연방제지구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반면 시가지방제지구의 경우에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를 시가지 경관 지구라 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나중에 자연 방재 지구가 지정될 곳을 알았다고 절 찾아오지 마십시오. 자연 방재 지구가 지정된 곳이 있다고 하면 땅값 떨어집니다. 반면 이 방재 지구와 관련되어 자연 방재 지구와 시가지 방재 지구로 구분하는데 이 시가지 방재 지구는 우리 2000년도 초반에 또는 90년대에 서울 잠실 같은 경우에 한강이 범람해서 물이 넘쳤던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90년대 안 태어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잠실 5단지나 또는 장미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 물이 넘쳐 고무 다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무 다라이에 노젓고 다니는 분들이 TV에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대신 그 잠실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그런 자연재해가 계속 반복되게 되면 인명피해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홍수 범람과 관련된 다양한 예방조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범람할 일 없거든요. 땅값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TV에 나오는 곳이 잠실 5단지인데 그 잠실 5단지가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제이로틀드 대각선에 있거든요. 2002년도에 그 거래 가격이 한 2억 정도였다고 하면 2018년도에는 최고 가격이 아마 18억 넘었을 겁니다. 지금 한 몇 달 만에 가격이 한 몇 억 빠졌다는 이야기 하지만 1년에 1억씩은 오른 셈이 아닌가요? 안 태어나셨다면서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좀 시간 되고 보시면 가까운 대전이라는 곳도 있고 우리 세종시라는 곳도 있는데 이러한 곳에 자연 방재지구가 지정되었다고 하면 이쪽은 건축 제한을 강화시킴으로써 아예 사람이 살질 못하게 해버립니다. 특히 만약 우리나라가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그 지진 피해를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고 하면 아예 자연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건축 제한을 아주 심하게 강화시켜버립니다. 반면 시가지 방재지구라고 하면 충분히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천재지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통해 그 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다만 방재지구라는 말만 좀 이해해 주시는 걸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종요술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문화재 동그라미 놓습니다. 문화재 동그라미 놓습니다. 지금 92페이지 보고 계시죠. 문화재란 말 보게 되면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뭐다?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입니다. 전통 살찰 등의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시설물입니다. 여기 중요 시설물과 관련되어 우리 기억하시는 것은 공군, 공항, 교입니다. 총 다섯 가지가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호지구 찾으셨죠? 야생 동식물 서식처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8년 전쯤 홍천 쪽에 골프장 만들겠다고 땅을 구입하신 적이 계십니다. 그 골프장 예정지에 못 보던 이상한 새 두 마리가 잠깐 앉아 갔는데 그게 환경보호단체에게 사진으로 찍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골프장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 이상한 풀이 잘 자라고 있다면 잘 키우시겠습니까? 뽑아버리시겠습니까? 뽑아버리시는 쪽으로. 그리고 그런 동식물이 날아오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는 가루 약을 뿌리시면 안 됩니다. 가끔 청산가리 들고 다니는 분도 계시거든요.
애들이 시름시름 앓고 자기 친구들한테 돌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중병을 얻은 것은 어디 가가지고 잠깐 놀러 갔다 오니 이런 병 얻었다. 마지막 한마디 유언 남기고 깨끗하면 다음부터 그 친구들이 아예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생태계 보호지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이 생태계 보호지구는 행위 제한이 가장 강한 용도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몇 개?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역, 중, 생으로 기억해 주시는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와 특화경관지구가 서로 설명이 바뀌어서 자주 시험에 출제됩니다. 문화재란말 보게 되면 그때는 무엇이다?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은 문화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 주변 경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특화경관지구이고 문화재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가 되게 됩니다. 추진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보호지구는 역중생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와 관련되어 우리는 기억하신 게 있습니다. 공군은 공항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 공항 교란 말로 대신해 주시는데 얘는 공용시설이지 공공용시설 아닙니다. 군사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교정시설 총 5가지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5가지 속에는 학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용시설입니까? 공공용시설입니까? 공용시설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지 공공용시설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대상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용 시설이랍니다. 저 아직 호수공원 못 가봤거든요. 가보셨죠? 예, 그게 공공용 시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공공시설은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 못 된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보호지구는 무엇입니까? 역중생이라는 말로 대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취락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가로해 놓으십니다. 취락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자연취락지구라 합니다.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녹관농자, 비개발용도인 경우에만 취락 정비할 목적으로 자연 취락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집단 취락 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에 필요한 지구, 개발 제한 구역 줄만 쳐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취락 지구와 관련되어 자연 취락 지구와 집단 취락 지구, 자집이란 말로 함께 보시는데 이 자연 취락 지구와 집단 취락 지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금남면 일대가 대전과 경계를 같이 하는 곳으로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신 천안시에는 개발제한구역 있다 없다. 아산시에도 없습니다. 만약 아산시나 또는 천안시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지정변경하게 된다면 집단취락지구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저 집단취락지구에는 어디에만? 개발제한구역만. 개발제한구역만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녹관농자라고 하면 비개발용도이죠. 그 비개발용도에 녹관농자에 시골마을을 정비할 목적이라면 그제서야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주거지역에 취락을 정비할 목적으로 자연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다? 주상공은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어디에만?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2단계 공부할 때 하시는 겁니다. 1단계는
지게특보, 경복고, 방방 그거부터 먼저 해놓으시고요. 그게 다 되시고 난다고 하면 총 다섯 가지 용도 지구를 세분할 수 있는 종류를 그 다음 단계에서 공부하셔야 되지 한 방에 다 하셨다가는 그때는 헷갈립니다. 헷갈리면 공법은 과락밖에 안 나옵니다. 아홉 개 용도 지구 다 정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도전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산업조성개발진흥지구 복합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페이지가 분리되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주산관이란 말로 대신하십니다. 여기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산업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주산관입니다. 만약 아파트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는 주거개발진흥지구이고요. 테크노밸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니다. 중문단지, 보문단지란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걔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복합 특징을 잠깐 봐주십니다.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 휴양기능 중에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둘 이상 줄만 쳐놓습니다. 개발 정비가 필요한 지구를 복합 개발진흥지구라 하고 특징은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 휴양기능 외 기능 동그라미 놓습니다.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특정 개발진흥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왜라는 말 동그라미 해놓으셨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놓습니다. 여기 주산관 중에 둘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게 되면 그때는 복합 개발진흥지구라 하는데 우리 판교 안 가보셨죠? 판교라는 곳 들으는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판교에는 연구 중심에 연구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요. 바로 인접한 곳에 아파트도 함께 개발해 놨습니다. 그게 복합개발진흥지구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공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장 외곽에 아파트 단지와 일정한 상업 용도의 건물을 함께 개발하는 곳이 있으면 그게 복합개발진흥지구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전국 맛집 순방하시기보다 그냥 이거 농담삼아 이야기 드리는데 판교에 현대백화점 가시면 맛집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잠실 롯데월드 있거든요. 그쪽도 그냥 가시면 다 있습니다. 대신 하루에 3끼밖에 못 드시기 때문에 많이는 방문할 수 없지만 전국의 맛집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처럼 둘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있다면 뭐다? 복합 개발진흥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정 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을 함께 보셨는데 주산관을 배제하고 개발하는 것이 있다면 뭐란다? 특정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우리 세종시 지금 집값 올랐다고 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도입할 필요가 없지만 좀 집값이 떨어진다 싶으시면 대치동 학원 강사들 한 여러 분 모셔다가 학원가를 하나 조성해 놓게 된다면 그 주변 동네는 집값 폭등하게 될 겁니다. 예, 청주가 교육도시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주산관 제외하고 저 교육, 다른 특정한 기능을 개발할 목적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세종시장과 아주 절친이라고 하면 우리 집값만큼은 좀 더 많이 올려야 되겠다 그 생각하신다면 대치동 강사들 몇 분 모셔다가 학원가를 한번 조성해 보십시오. 호남 쪽에 광주 광역시 있지 않습니까? 그 광주 광역시에도 대치동 선생님들 몇 분 내려온다 해가지고 작년에 집값이 한 3배 정도 오른 곳이 있습니다. 호응이 없으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여기까지는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과 관련되어서는 3월달에 우리가 해나갈 겁니다. 3번은 3월달에 해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95페이지에 4. 용도 지구의 행위자는 찾으셨는데 이 행위자는 쉬었다 하십니다. 시계가 좀 느리지 않습니까?